자동차와는 달리 자전거는 튜브를 타이어 안에 넣어서 사용을 하는데 여러 원인으로 튜브가 펑크가 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튜브 교체법을 알아보자. 튜브를 교체할 때는 먼저 저희는 뒷바퀴를 뺄 건데요. 앞바퀴보다 뒷바퀴를 빼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면은 뒤에 복잡한 게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자전거 변속을 해서 체인을 가장 작은 쪽으로 보내줄 거예요. 큐얼 레버를 돌려서 풀어주면은 이렇게 바퀴를 고정하고 있는 엑슬이 빠져요. 네. 엑슬이 빠진 상태에서 바퀴를 그냥 밑으로 내려입으면 되는데 보는 것처럼 변속기가 걸리죠. 네. 변속기를 잡고요. 얘를 뒤로 이렇게 제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간이 나오면서 쑥 빠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체인만 돌린 것만 살짝 빼주시면은 바퀴가 빠져요. 이게 타이어를 분리하기 위해서는요, 그 타이어를 벗겨낼 때 쓰는 전용 주걱이 필요하거든요. 네. 타이어 레버라고도 하고, 타이어를 빼실 때는 얘를 한 번씩 눌러주면서 이렇게 분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네, 타이어 주걱을 이용해서 타이어를 이렇게 옆으로 제껴주신 다음에요, 주걱을 넣어서 걸어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걸어주는 거죠. 첫 번째 주걱을 다시 빼서, 네, 그 다음에 걸어주고 쭉 돌려주면은 타이어가 한쪽 면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네, 펑크나 튜브는 이렇게 빼서 배낭에 넣어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때튜브를 다시 장착할 때는 밸브 쪽부터 꽂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어를 밀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면은 타이어가 잘 안 들어가거든요. 타이어 레버를 아까는 앞쪽으로 꽂았으면은 반대 뒤쪽으로 꽂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넣어주시고 다시 바람을, 네, 넣으면 됩니다. 바퀴를 낄 때는 금방가랑 똑같이 변속기에 걸리죠? 네.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변속기를 뒤로 제껴주는 거예요. 뒤로 제껴서 체인을 가장 작은 이빨에 닦으세요. 이 상태로 쭉 위로 잡아 올리시면은 쉽게 들어갑니다. X를 꽂아서 돌려주면은 장착이 완료가 되는 거죠. 네. 걸레로 기존에 있던 먼지를 한번 싹 닦아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닦아준 이후에는 이제 전용 자전거 체인 오일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체인을 한 바퀴 도포를 해줄 거거든요. 네. 가볍게 체인이 흐르는 상태에서 체인을 한 바퀴만 돌려주는 거예요. 네, 쉽게 꺼졌는데요. 손 한번 보셨어요? 더럽네요. 이때 방법은 앞 변속기를 가볍게 변속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바깥쪽으로 변속을 해주면서 페달을 가볍게 돌려주면은 같이 돌아가다 보면은 걸리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앞에 변속을 하면서 깊게 누르시면서 돌리시면 돼요. 그렇죠. 체인도 소모성 부품이기에 계속적으로 사용 시 마모가 되거나 늘어날 수 있다. 체인의 교체 시기를 체크해보려면 전용 공구를 한쪽 마디에 꽂고 반대편을 체인에 넣어보면 된다. 들어가지 않거나 뻑뻑하게 들어가는 경우는 괜찮지만 힘없이 쉽게 들어간다면 체인을 교체해주는 것이 좋다.